몰디브에서 만난 이태리 의사. 네. 몰디브 여행을 가셨었나 봐요. 네, 한창 KBS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워하는 프로그램들 다 진행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만족을 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허무함이 밀려와서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해서 여행을 떠나게 됐고요. 네. 모처럼 긴 휴가를 내서 어렵잖아요, 방송하면서. 네, 정말 어렵게 휴가를 내서 갔는데 여행지에서 아주 멋있는 이태리 여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난 기분이어서 막 제 이야기를 쏟아놓고 아주 즐겁게 생활했거든요. 네. 근데 7박 8일 동안 그렇게 딱 붙어 지내던 그 멋진 여의사 이태리 언니가 저한테 떠나기 하루 전날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붙어 지냈다면서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네. 손미나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는 오로지 일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일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어떤 슬픔을 느끼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일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만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삶 자체가 일로만 채워졌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 모든 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본질적인 손미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와. 그때 제가 한 서너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요. 어머. 제 손을 딱 잡더니 그 여자 의사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행복하긴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미처 그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아직 젊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시청자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네. 한국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게 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하는 건 줄 알지만 사실 행복은 현재에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잡으려고 하고 현재를 막 희생하고 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분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휴직을 하고 스페인으로 떠났던 것이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그게 스페인 유학의 기회가 네, 됐군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이제 현재 행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된 거군요. 네. 네. 행복이 지금 있는 거라는 네. 거기, 거기, 거기. 살펴보세요, 네. 거기 어딘가 거기, 거기.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네. 방송하고 즐겁잖아요. 그럼요. Happy. 네. I am happy. 네. 아~ 우리 어머니들도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손미나 아나운서에게 몰디브에서 이런 영감을 주신 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